피달쌤입니다. 오늘 영상 클릭 버튼 꾹 눌러주셔서 시청 시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사주, 관상, 뭐 그 외에 각종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예측하면서 예측을 먼저 마음에 두고 대화를 시작하거나 그 사람들과의 미팅을 갖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생각과 관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측이 결과적으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정말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있고 또 흑인 사람들이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이 있고 아시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예측,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인종을 마주치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미국인들의 관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살다 보면 대도시에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LA라든지 동부의 뉴욕이라든지 뭐 보스턴 이런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또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 인종별 분포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죠.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많은 인종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게스라 그러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대도시에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로 백인, 흑인, 남미, 아시아인, 유럽인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봤을 때 그들의 모습에 보이는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그들의 성격 어떨까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 어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미국에서도 많은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얼굴을 항상 피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의 나오는 매너의 모습은 부정적이거나 딱딱하고 때로는 활기차지 못하면서 기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편안해 보이면서 스마일링하고 또 눈가에 미소가 잔잔하게 흐르면서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편안한 모습을 대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매너도 좋고 말투도 기분 좋은 말을 건네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인종에 따라서 문화적인 습관에 따라서 본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나오는 게 틀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또 의아심을 가지고 어떤 퀘스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팁을 잘 주는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팁을 더 잘 줄까요?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이 팁을 더 잘 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팁을 더 후하게 생각해서 주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에서 노멀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중간계층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좀 못한 사람들이 팁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백인들은 또 나름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할 것 같고 또 우리 경제사정으로 평가를 했을 때 조금은 떨어지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각박하고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선입견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 뷰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살다 보면 결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사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소매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인종들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그리고 예의가 있고 말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소프트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성격 좋고 뒤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팁도 좋으면서 대화 관계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막상 하이 클래스라 그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유롭고 또 말에 있어서나 대화를 하고 매너에 있어서나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내가 느끼는 모습 이전에 상대가 느끼는 게 우선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투와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표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내가 생각하는 입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더 많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민 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에 영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두려움이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읽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점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화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불편함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거고 저런 얼굴의 관상은 저런 성격일 거야. 그리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매너가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살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뒤로 처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세상 사는 사람 다 똑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인종들 얼굴색 틀리고 문화적인 습관 틀리고 먹는 습관 틀리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관상, 얼굴에 보여지는 성격에 나오는 행동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렇다면 결국에 사람 사는 모습 같고 사람의 보이는 행동이 얼굴 표정과 똑같이 나오는 일이 비례적으로 더 많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앞으로 2020년도에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또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인간관계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내고 인간관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베풀 줄 알고 많은 사람들 내 것만 가지고서 소유욕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욕심이 지나치고 나의 욕심이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습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 미국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미국을 오셔서 초기 정착을 하시는 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주 똑같습니다. 관점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선입견에서 나오는 행동 별반 차이도 없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종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얼굴 보여지는 표정에 따라서 나오는 성격 같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정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편안한 얼굴, 내 스스로가 그들한테 정감을 줄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속의 내면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한 2020년도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상, 우리가 말하는 관상 내면으로부터 나오죠. 2020년 뉴 키다리쌤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덕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맥 관계가 철저하게 많이 늘어나셔서 성공하시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 키다리쌤이었습니다.